여러분 고질적인 그 질병 있는 분 오늘 다 치하세요. 전도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20년 전부터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그게 9년 전부터는 너무 심각해지셔가지고 두통이 있고 무엇을 먹어도 이렇게 역류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하셨는데 올 1월부터는 너무나 심각해서 무엇을 드셔도 이렇게 자꾸만 역류하게 되는 그런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치유 대성회 때 무엇을 먹어도 역류하지가 않는 거예요. 커피를 먹으면 반드시 역류한다는데요, 지금은 커피를 먹어도 역류하지 않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역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확인해 보셨는데 어떤 것을 음식을 먹어도 전혀 역류하지 않는 그런 고질적인 것이 치유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0년 전에 여러분 치질 있는 분 붙잡으세요. 떼어내세요. 아멘. 30년 전에 있었던 치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멘. 고질적인 거 여러분, 역류성 식도염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먹게 되면 자꾸 역류하게 되니까, 그래서 마음껏 먹고 싶은 것도 못 드시잖아요. 치질과 역류성 식도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절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